나이영 선수 상당히 첫 경기를 중요시하고 다전제 경험이 워낙에 많은 선수이기 때문에 첫 경기를 잡기 위한 어떤 준비 그리고 노력들 그리고 중요성을 상당히 잘 아는 선수인데도 불구하고 1경기를 졌어요. 약간 뜨끔했을 겁니다. 지금 제 아무리 이영호 선수라고 할지라도 자 장윤철 선수 한 경기 이긴 것에 지금 만족하면 안 돼요. 1경기 자체는 제가 볼 때는 지금 완전히 싹 잊어야 됩니다.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완전히 잊고 매 경기마다 전력 투구를 해야 됩니다. 뭐 커브 던지고 체인지업 던지고 그러면 안 돼요. 1919 전력 투구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최고의 집중력을 발휘해서 선택과 판단을 해야지만 이영호 선수라는 거물을 상대로 8강을 잡고 상위 라운드로 진출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트 2세트는 스파크홀입니다. 장훈 선수 눈빛은 상당히 좋네요. 아직 살아있습니다. 자 2세트 들어갑니다. 맵은 섬맵입니다. 스파클 8강 두 번째 대결 시작됐습니다. 자 현재 세트 스코어 1대0으로 앞서고 있는 장윤철 선수의 진영은 7시입니다. 장윤철 선수는 7시에 위치해 있고요. 이영호 선수는 10시에 위치해 있습니다. 스파크는 4인용 맵이고 선맵입니다. 완전 선맵이죠. 자 스파클 선맵이고 서로 보이지 않는 상태에서 중반까지의 빌드와 전술을 선택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게 이제 큰 특징이죠. 자 과연 어떤 식의 마인드로 빌드를 준비해왔고 경기를 그려왔을지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나고야. 네, 오늘 사연소 우승 가자. 예, 여기서 응원하기 위해서 멀리서 찾아주셨습니다. 잘 오셨고요. 오늘 장윤철 선수는 이 무대 자, 본적의 발런 지켜보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위치 상황으로 봤을 때에는 그런 것이 정말 중요한 거죠. 자, 이영호 선수가 뭐 그렇게 나쁜 위치는 아니라고 보여집니다.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는 장윤철 선수의 본진과 앞마당을 다 이렇게 공략을 하기에 좀 편한 위치고요.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이영호 선수의 앞마당을 치는 데 있어서 약간 좀 까다로운, 그죠? 위치가 약간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그런 느낌이기 때문에 나쁘지 않다라는 거고. 자, 지금 장윤철 선수가 선가스 게이트입니다. 선가스 게이트를 찍었다라는 것은 사실 확률적으로 봤을 때는 어떤 테크 플레이를 한다는 얘긴데 빠르게 테크를 올린다는 얘긴데 보통은 초패스 로보틱스를 갖다가 간다고 할 때에는 선가스 굳이 안 하거든요. 보통 선가스를 할 때는 보통 어떨 때 하느냐, 다크 드랍을 할 때 보통 선가스를 합니다. 예, 근데 지금 성가스를 했기 때문에 다크 드랍 확률이 일단은 가장 높은 상태고 그 다음이 이제 초패스 로보틱스가 될 텐데요. 그죠? 예, 한번 지켜보도록 하죠. 일단은 장윤철 선수가 단순 무난하게 자원 먹고 똑같이 뭐 셔틀 드랍십 탱골과 뭐 질러 드라곤 리버 속도 싸움 그죠 움직임 싸움 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과감하게 경기를 준비해 왔다는 것만 보더라도 얼마나 장윤철 선수가 이번 이영호 선수전을 상당히 퀄리티 있게 수준 높게 준비를 해야 하는지 눈에 띄는 점입니다. 이영호 선수는 땡더블을 지었고요. 땡더블 1위에 아마당 쪽에 배럭 그리고 가스까지 올라갑니다. 이영호 선수가 하는 빌드는 뭐 이 맵에서 거의 뭐 최적화되어 있는 빌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일단은 지금 바로 아둔이죠. 그쵸? 다크 템플러 맞네요. 역시 지금 이 다크 템플러 드랍 같은 경우는 자 그쵸 아둔과 로보틱스까지 지금 초패스 다크 템플러 드랍인데 자 이영호 선수가 이 다크 템플러 드랍을 배제를 하고 경기를 풀어나갈지 아니면은 다크 템플러 드랍을 배제하지 않고 염두에 두고 왔을지가 지금 관건인 그런 상태예요. 예, 일단 땡더블을 찍었고 팩터까지 올라갑니다. 다크 템플러 드랍을 배제를 하지 않았다면 아카데미가 좀 더 빨리 올라갈 거예요. 또는 엠베도 올라갈 수 있어요. 꽤나 빠른 타이밍에 엠베 또는 아카데미 또는 엠베와 아카데미 두 개를 동시에 지을 수도 있고요.
영어는 이영호 선수가 어떤 식으로 경기를 준비해 왔느냐에 따라서 천차만별로 달라집니다. 일단은 자원 활성화 차이는 일단 많이 나는 것이 사실이고, 막으면 이영호 선수가 유리한 건 맞지만 다크 템플러라는 유닛 자체가 여러분 어떤 유닛입니까? 리버처럼 그냥 단순히 소모시키고 피해주고 이런 유닛입니까? 아니죠. 자칫하면은 배제했을 경우에 그냥 한 방에 끝내버릴 수 있는, 경기를 끝낼 수 있는, 마무리를 할 수 있는 유닛이란 말이에요. 자, 장윤철 선수는 다크드랍인데 이영호 선수가 이 타이밍에 팩토리가 완성되기 전에 아카데미를 먼저 올렸다라는 것은 뭐를 의미합니까 여러분들? 다크 템플러 드랍 배제 안 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 네. 다크 템플러 드랍 지금 배제를 안 한 것을 의미하고, 그러면서 투스타 버트 올라가고 있는 이영호 선수입니다. 자, 지금 이영호 선수 입장에서도 약간의 어떤 그런 불안 요소가 있고요.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도 지금 불안 요소가 있어요. 장윤철 선수의 불안 요소 뭐냐? 한 방에 열시적으로 가야 된다라는 불안 요소. 이영호 선수는 뭐냐? 스캔을 갖다가 지금 뿌리게 될 텐데, 1시 이외의 곳에, 1시는 배럭으로 정찰 가니까 1시 이외의 곳에 스캔을 뿌리게 될 텐데, 스캔을 갖다가 한 방에 정찰이 안 됐을 경우 이런 이제 불안 요소가 있는 상황 가운데, 자, 10시 쪽으로 바로 갑니다. 장윤철 선수에게 운이 좀 따르네요. 지금 보니까 예, 한 방에 지금 정찰이 가고 있어요. 자, 그러나 지금 약간 스캔을 뿌리기 전에 도착을 하게 돼버리면 잠깐, 자 이러면 스캔 안 뿌리죠. 이러면 이영호 선수가 스캔 안 뿌리죠. 이러면 안 뿌려요.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스캔이 지금 있어요. 지금 자, 일단은 스캔 한 기 일단 때려주고 있고, 자, 그러나 지금 병력이 많지 않아요. 일단은 지금 다크를 잡을 수 있는 병력 자체가 많진 않아요. 자, 한기는 본진에, 한기는 안마당 쪽으로 지금 가고 있고, 스캔을 지금 쉽게 뿌리기는 힘들어요 지금. 자, 일단 스캔 뿌렸는데 요거 지금 잠시만요. 다크 자, 사느냐 죽느냐 그것이 문제로다. 살았어요. 자, 이렇게 되면은 이영호 선수가 좀 피해를 좀 보는데요, 다크 템플러에. 일단 본진 쪽에, 자, 지금 투다크가 다시 올 거거든요. 이게 지금 투다크 아니면 사다크인데, 자, 한번 보도록 하죠. 이거 분명히 다크 타 있습니다 여러분들. 무조건 타 있어, 무조건. 자, 투다크 일단 지금 내렸고요. 다시 견제 들어갑니다. 본 쪽에 피해를 더 줘야 돼요. 자, 이제 다크로 계속 피해를 주고 있고 썰면서, 자, 털에 완성되기 직전. 자, 잘 막습니다 이영호 선수. 확실히 잘 막긴 잘 막네요 확실히. 자, 그러면서 앞마당 쪽에 다크로 계속 견제 피해주고 있고요. 이영호 선수는 그러면서도 레이스로, 자, 정착 들어가고 있습니다. 추가 셔틀이 지금 오지 못하게, 자, 레이스를 갖다 생산해주고 있는 이영호 선수의 판단력입니다. 이 와중에서도 추가 셔틀을 갖다가 생각하면서 레이스를 뽑아가지고 대기를 시키고 있는 자체가 괜히 이영호 선수가 아니라는 것은 지금 입증을 시키고 있고요. 그러면서 앞마당 먹고 있는 장윤철 선수, 앞마당 자원을 지금 채치 못하고 있어요 이영호 선수. 꽤나 지금 피해 많이 받습니다 현재. 자, 스캔 한방 뿌려가지고 잡으려고 지금 하고 있는 모습인데, 요거 잡아냈고요 일단은. 자, 이거 잡았고 그냥 앞마당 쪽. 네, 장윤철 선수 여기 마비 잘 시켜놓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자, 이걸로 끝나선 안 됩니다. 장윤철 선수 입장에서는 다크로 이 정도 피해를 많이 줬지만 여기서 끝나면 안 돼요. 다음 플랜이 있어야 됩니다. 다크템플러를 선수들이, 다크템플러 드랍이라는 빌드를 왜 선수들이 자주 안 하는지를 여러분들은 한번 생각해 볼 필요성은 있어요. 왜 자주 하지 않느냐, 그 이유에 연계를 시켜나갈 전술적인 부분들이 상당히 좀 미비하다라는 거예요. 그죠? 예. 지금 일단 다른 추가적인 건물은 특별하게 안 올라가고 있는 장윤철 선수 입장인데, 자, 일단은 피해를 많이 준 것은 맞고, 옵저버 생산된 거 확인됐고. 자, 이영호 선수도 지금 심리적으로 흔들리고 있다라는 것이 이제 여러분들 느껴지시죠? 예. 네. 느껴지실 거예요. 이런 실수 잘 안 하는 선수인데. 자, 공중에서 레이스가 두 기를 드라군에 잡혔어요. 예. 네. 지금 잘 하지 않는. 자, 센터 쪽에 있는 레이스들, 자, 셔틀을 잡기 위해서 지금 이쪽도 움직이고 있고요. 장윤철 선수가 지금 경기를 풀어나가려면
그러니까 글쎄요. 일단은 지금 단순 셔틀 속업 뭐 플레이로 일단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여지네요. 일단은 투 로보틱스까지 올렸고. 근데 중요한 건 지금 봤어요. 이영호 선수가 지금 봤습니다. 중요한 건 보고 대응을 하는 거기 때문에 보지 않은 상태에서 다크템블러가 떨어진 것과는 대응이 좀 다를 겁니다. 이영호 선수 또한 아무리 올라가고 있고. 자, 이영호 선수 일단은 땡더블로 출발했었기 때문에 피해를 다소 받더라도 빠르게 회복할 수 있는 게 땡더블의 장점 아니겠습니까? 예, 이영호 선수가 괜히 본인이 불리한 지고 들어가는 빌드 쓰는 선수 아니에요. 자, 일단은 옵저버로 레이스의 위치 체크해주고 있고, 일단은 공중이 제압이 되지 않은 상태죠. 프로듀스 입장에서. 그러니까 지금 뭐 커세어라는 유닛으로 공중을 잡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공중을 잡지 않은 상태에서 레이스로만 공격을 할 때에는 모험수가 필요한 거예요. 도박수가 필요한 거예요. 지금 사실상 지금 장은주 선수가 지금 꿈꾸고 생각하는 이상은 뭐냐? 셔틀 한 4-5개 물량? 셔틀 한 4-5개 물량으로 지금 그죠? 예. 테란 쪽에 떨구는 건데. 자, 이렇게 되면 급습이죠. 급습. 자, 셔틀 날라갑니다. 다 날라가요. 아이고. 이런 거. 그러니까 이게 지금 불안 요소라는 거예요. 아까 다크템블러 드랍으로 피해를 많이 준 건 맞습니다만, 이런 불안전 요소. 지금 제공권을 장악을 안 한 상태에서의 지금 사실 셔틀 약간의 요행을 바라는 거거든요. 이게 약간의 요행을 바라는 플레이인데 이영호 선수 같은 선수에게 그죠? 70억 분의 1이라고 불리는 이영호 선수에게 이런 약간의 요행을 바라는 플레이가 두 번 연속으로 이렇게 발생된 확률은 상당히 낮다라는 겁니다. 그죠? 예. 셔틀이 지금 저게 장훈준 선수 입장에서는 최대한 어떻게든 정찰 안 된 상태에서, 레이스에 적발 안 된 상태에서 이영호 선수의 기지 근처로 한 4-5개 떨어지는 걸 지금 그렸을 텐데. 그죠? 예. 요거는 지금 옵저버 요거 잡힐 확률도 지금 커요. 사실 마음먹으면 잡을 수도 있어. 이영호 선수가. 자, 일단 3스타 자 3 로보틱스를 지금 가고 있는데,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했을 때 저는 좋은 판단은 아닌 것으로 저는 느껴져요. 개인적으로 이게 다른 테라님은 모르겠는데 이영호 선수기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좋은 플레이로는 저는 안 보여집니다. 일단은 저 병력들이 일단은 본인이 원하는 곳에 땅땅 떨어지면 좋은 거 맞거든요. 솔직히 말해서 상당히 강력하게 맞아요. 드라곤 6기, 뭐 다크테블러 4기, 뭐 아칸 1기, 뭐 딜러 2기 떨어지면 되게 강력한 거 맞아요. 근데 떨어지지 않는다면, 공중에서 폭살을 당한다면 갑자기 갑분싸 되는 거거든요. 이게 사실 상황이. 자, 레이스 상당히 지금 많이 뽑은 상태. 그리고 센터 쪽에도 지금 커맨드 가스를 추가적으로 파고 있고요. 자, 지금 건물로서 일단 이곳 저곳에 지금 시야를 갖다가 확보하려고 지금 준비 중이에요. 업주 하나 잡아내고 있고요. 눈치 싸움이죠, 그죠? 장윤조 선수가 노렸던 것은 셔틀 한 5개 타이밍에 몰래 레이스 시야 밖에 이제 이영호 선수의 본진이나 아마나 쪽에 떨어져서 피해를 주는 거였는데, 일단 적발당하면서 셔틀 2개가 일단 초반에 격추를 당했기 때문에 그건 일단 실패를 했고요. 지금 이제 중후반 정도 타이밍을 노리고 있는 거죠. 자, 셔틀 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영호 선수의 가장 큰 장점 뭡니까? 눈치 빠른 거, 그 다음에 센스 있는 플레이. 요게 가장 큰 장점인데, 이런 것 때문에 지금 요런 장윤조 선수의 어떤 3스타 셔틀 중심의 플레이가 위험성이 있다. 상당히 좀 위험 부담이 큰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거예요. 이런 게 지금. 자, 이거 지금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어려워집니다. 왜냐? 탱크 골리앗이 효율이 되게 좋아요. 효율이 단순 셔틀에서 질럿 드라곤 셔틀 유닛이랑 탱크 골리앗 유닛이랑, 골리앗은 네 마리 타잖아요. 드라곤은 두 마리 타고 이 효율이 상당히 좋거든요. 탱크 골리앗이. 다른 공격을 시도하다가 오히려 역으로 당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봐요. 그나마 장은재 선수가 지금 다행인 점 뭐냐? 잘한 점은 또 무엇이냐? 셔틀로 계속 압박하고 옵저버로 정찰하는 움직임 보여주면서 스타팅 쪽에 공사를 했다라는 거, 멀티를. 그게 상당히 좋은 점이고요. 자, 일단은 셔틀이 4기가량이 떨어집니다. 셔틀 4기가량 이영호 선수 판단. 자, 리버와 다크 질럿 조합을 갖춰서 왔기 때문에. 자, 일단은 지금 이렇게 되면 잠시만요. 견제 아마나 쪽으로 리버 견제. 장선수 좋아요. 이런 플레이 좋아요.
자, 이런 플레이는 좋아요. 장윤수 선수. 좋아요, 좋아요. 자, 리버스 캐롤 15킬! 16킬! 자, 동시다발적인 플레이.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여러분들 동시에 들어가는 동시에 공격이 들어가는 이런 공격은 아무리 잘하는 선수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의 한계가 있거든요. 동시적으로 반응하는 거는 약간 시간 격차를 두고 시간차로 들어가는 것은 딱딱딱딱딱 뭐 잘 막을 수 있습니다만 동시에 이런 식으로 동시다발적으로 공격을 갖다가 풀어가는 것은 제 아무리 S급 선수들이라도 이런 식으로 피해를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신경 못 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거는 이원 선수가 못한 게 아니에요 사실은. 예. 자, 그러면서 장윤수 선수 스타팅 쪽에 멀티를 갖다가 지금 스무스하게 지금 짓고 공사도 지금 해놨는데 이런 플레이 상당히 좋았습니다. 상당히 좋은 거 맞아요. 이영호 선수 가만히 있지 않죠. 일단은 바로 추가 멀티 쪽에 탱크 골리아 바로 지금 들어왔고요. 자, 지금 레이스가 지금 어디 있나요? 다 죽었나요 혹시? 자, 다시 쪽에. 자, 병력 떨어지는데요. 병력 양 자체가 많지가 않아요. 지금 요 병력 양은 약간의 어떤 판단 미스? 판단 미스라고 봐도 될 정도의 병력 양이었어요 방금은. 그죠? 이 병력 그러니까 드랍심 4개 정도 양의 탱크 골리아 병력들을 제압할 수 있는 양이 떨어졌어야 되는데 제압할 수 있는 양이 떨어진 게 아니에요. 예, 네, 이거는 사실상 이영호 같은 선수에게는 그죠? 예, 승기를 내준 거다라고 봐도 무방한 상태라는 거예요. 추가 멀티 스타팅이 날라갔죠. 이렇게 돼버리면 자 봤죠? 셔틀 이런 거 안 놓친단 말이에요. 이영호 선수가 괜히 이영호 아니거든요. 예, 제가 괜히 다른 선수들 다 냅두고 이영호 선수를 75분의 1이라고 말한 거 아닙니다. 예, 이런 거 예. 탱크 골리앗 움직이면 움직임 레이스로서 적재적소에 옵저버와 셔틀 끊어내는 커팅 플레이들 그리고 멀티 견제 완벽하게 카운터로 들어가고 반박자 빠른 그죠? 움직임들 이런 게 상당히 장점인 선수이기 때문에 자 단순히 셔틀과 드랍십의 효율은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테란에게 더 유리하게 갔지 프로토스에게 유리하게 작용되지 않습니다 지금부터는. 자 리버 3기 악한 이번에는 조합이 좀 좋네요. 이번 조합은 좀 좋아요. 과감하게 판단하죠. 자 일단은 방금은 조합이 상당히 좋게 떨어졌습니다. 아칸과 리버가 다수가 떨어졌기 때문에 자 방금 상당히 좋은 조합으로 떨어졌고 자 이거 골리앗에 이거 안 놓쳤죠 이영호 방금 저걸 또 안 놓치고 무빙 어택으로 컨트롤하는 이영호 선수 보면서 방금 시급했습니다. 농담 아니고 예? 이야 저거를 놓치지 않고 골리앗 한 마리로 무빙 어택을 하는 이영호 선수의 자 이걸 잡아냅니다. 이걸 잡아냈어요 결국. 방금 저거 병력 타 있었거든요. 병력이 타 있었던 건데 잡아냈습니다. 일단은 이영호 선수도 땡더블로 출발을 했었기 때문에 자원이 거의 동시에 마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추가 확장이 필요한 상황은 맞습니다. 맞아요 분명히. 앞마당 자원 자체는 또 잡힌다. 다시 한번 잡아내고요. 셔틀과 옵저버 또 잡는 이영호 선수. 본인의 가지고 있는 APM, 본인의 손, 피지컬 모든 것을 정말 효율적으로 필요한 것에만 딱딱 쓰는 것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죠? 예. 정말 느껴집니다. 멀티 활성화에 들어갈 손, 견제에 들어갈 손, 멀티 활성화에 들어갈 손, 생산에 들어갈 손들. 그죠? 정찰에 들어갈 손들 이런 것들을 정말 최적화로 지금 풀어나가고 있다는 것이 미니맵 상으로도 느껴지고 자 지금 경기력으로 그게 다 보여주고 있는 상황인데 자 장윤수 선수 자원이 슬슬 마르고 있고요. 이영호 선수도 지금 자원이 마르고 있는 것은 맞아요. 본진과 아마당 쪽 자원이 자 맞습니다만 자 지금 추가적으로 멀티 시도 자체를 갖다가 못하고 있는 장윤수 선수와 이미 커맨드는 뭡니까 여러분들 뛰었다가 만들어놓고 뛰어가지고 그냥 내리면 되잖아요. 근데 프로토스는 그렇게 안되잖아요. 프로브가 내려가지고 건설을 해야 되잖아요. 그런 점을 생각을 해봐야 되거든요. 예. 그런 점을 감안했을 때 프로토스가 멀티 시도조차 지금 못하고 있는 이 순간은 어떤 상황이 있느냐. 장윤수 선수 머릿속은 아 내가 멀티를 빨리 지금 건설을 하고 활성화시키고 수비를 해야겠지라는 생각이 드는 상황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는 지금 불리하기 때문에 공격 시도로 상대 멀티를 빠게든 본진 팩토리를 장악하든 도박수를 던지고자 하는 그런 심리로 지금 가득 찬 상태라는 거예요. 예. 아마 그럴 겁니다. 지금 장현 선수의 머릿속은 그러기 때문에 불리한 거예요. 이영호 선수에게 단순히 어떤 올인성, 도박성 드랍으로 한 방에 끝낸다라는 생각 상당히 위험한 판단이죠. 예. 같습니다. 본진아 쪽과 그다음에 안마랑 쪽 멀티를 한 곳의 자원은 일단은 떨어졌고요. 상태를 읽어내 승기가 많이 기울어지고 있습니다. 어차피 이영호 선수 3시 쪽에서 자 내려가지고 지금 자원을 파고 있고요. 테란이라는 정도를 이해를 한 선수이기 때문에 센터 쪽에 커맨드가 자원을 갖다가 채취하려 못하더라도 바로 뛰어가지고 3시 쪽에서 지금 내려가지고 자원을 채취해주고 있는 모습, 이게 이영호 선수고요. 자 일단은 장현철 선수 생각을 합니다. 아 지금 단순히 이런 상태로 계속 흘러가게 되면 안 된다. 자 레이스 위에서 레이스 단순히 이런 상태에서 올인 병력으로 본진 쪽에 팩토리 장악해가지고 경기를 지지받을 수는 없을 것이다. 왜냐면 레이스도 있고 탱크 올라시 완성됐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어떻게든 넥서스는 꽂아야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 같아요. 일단은 자 그러면서 본진 쪽에 병력 떨어집니다. 질러밖에 없는 타이밍에 탱크 골라시 떨어집니다. 뭘로 막습니까? 뭘로 막아요? 여기 병력 다 있는데 못 막죠? 장은주 선수 결단 내립니다. 방어를 할지 공격을 가될지 판단 내려야 됩니다. 이영호 선수는 판단을 내렸어요. 확고하게 난 여기 떨어지면 이길 거야, 난 여기 떨어져 판단을 내리고 움직인 거고, 장은주 선수 판단을 내려야 되는데 어떤 판단을 내리더라도 이영호 선수가 내린 여기 지금 현재 이 타이밍의 드랍보다는 좋은 판단이 나오긴 힘들어요. 예. 만약에 이 병력들과 지금 본진에 떨어진 저 병력을 완전히 다 막교환으로 완전히 다 제거를 하더라도 지금 불리한 거예요. 장조 선수가 일단은 자 3리버 떨어지는데요. 탱크 앞에서는 그죠? 애기 장난감입니다. 애기 장난감이에요. 지진합니다. 이야 이렇게 해서 이영호 선수가 결국 세트스코 1대1로 맞춥니다. 내가 1경기 경기 끝나고 왜 웃은 줄 알아? 내가 이런 것 때문에 웃은 거야 라고 마치 보여주듯이 경기로 보여줍니다. 경기로 내가 1경기 지고 나서 웃은 이유 알겠지? 보여줍니다. 경기로